각종 음향 기기는 사운드캐. 사운드캐. 안녕하세요, 사운드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시오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아시오 드라이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시오 드라이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조금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과거 윈도우 3.1부터 이어져 온 MM이라는 멀티미디어의 약자인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는데 우리가 윈도우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짠 하는 소리가 바로 MME 방식의 사운드입니다. MME 방식의 경우는 간단한 효과음 정도의 사운드를 처리하기에는 아주 적합했지만 3D 사운드나 다중 사운드 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윈도우 게임들은 어떤 사운드 카드에서만 효과음이나 3D 사운드가 나오는 등의 비표준 규격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DirectX라는 API 안에 다이렉트 사운드라는 것을 만들어 제공을 했고, 게임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드라이버는 범용성을 중요시하여서 여러가지 음악인들의 적인 레이턴시, 즉 대기시간이 너무 커져버려서 음악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반을 쳤는데 0.1초 뒤에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스테인버그라는 회사에서는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던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용으로 개발을 함과 동시에 아시오 드라이버라는 것을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아시오 드라이버란 오디오 스트리밍 인풋 앤 아웃풋의 줄임말이며,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큐베이스, 그러니까 즉 DAW랑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드라이버예요. 뿐만 아니라 스테인버그사에서는 아시오 드라이버를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공개하였고, 그래서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회사들이 아시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윈도우에서도 저레이턴시의 음악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로직 오디오의 제작사인 이매직에서 만든 EASI라는 것이 있는데, 애플에서 이매직을 인수하여 윈도우 버전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샘플링 프로그램인 기가 샘플러의 GSIF 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아시오 드라이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오가 음악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사운드 드라이버가 너무 낡고 지연 시간도 높아서 문제가 많다 보니 스테인버그사에서 음악 작업용 사운드 드라이버인 아시오를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사실 아시오 드라이버는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DLL 파일로 되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아시오 드라이버는 윈도우와는 무관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시오 드라이버를 통해서 음악 작업을 할 시에는 윈도우에서 나는 어떠한 사운드도 나지 않았고요, 현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조사들이 DSP 기술로 아시오를 사용하는 동안에 나오는 사운드도 하드웨어로 믹싱을 해버려서 그러한 단점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사운드를 낸다, 이 방식이 장점인 이유는요, 음악 제작자들은 윈도우 사운드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본인이 작업을 하던 소프트웨어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작동을 잘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잘 작업을 하다가도 윈도우에서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에러가 나면은 실제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도 에러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오 드라이버를 밀어내기 위해서 윈도우 XP 서비스 팩 1에서 WDM-KS라는 모드를 새로 만들어서 출시했고요. WDM은 윈도우 드라이버 모드, 그리고 KS는 커널 스트리밍을 말합니다. 즉 커널 레벨에서 사운드를 처리하여 대기 시간을 없애줄 테니 이제부터는 아시오를 쓰지 말고 WDM-KS를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시오 드라이버처럼 윈도우에서 다른 여러 파일을 거치지 않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즉 하드웨어와 다이렉트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당시 스테인버그사의 경쟁사인 테이크워크의 제작사인 12톤과 협력해서 WDM-KS하고 MME 방식만을 지원을 하는 DAW 소프트웨어인 테이크워크 소나를 런칭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계획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WDM-KS 모드에서 수많은 버그와 블루스크린으로 욕만 먹고 결국 12톤사에서도 나중에 아시오 드라이버를 추가해주게 돼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웨이브 RT를 거쳐서 현재는 와사피라고 부르는 윈도우 오디오 세션 API를 기본 윈도우 사운드 표준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윈도우 10에서부터 제공을 했을 겁니다. 사실 와사피는 정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인데 그동안 WDM-KS와 웨이브 RT 등을 통해서 베타 아닌 베타 테스트를 수없이 거쳤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더 안정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죠. 시장은 이미 아시오 드라이버가 표준으로 굳어졌고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와사피 또는 WDMKS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SIO 드라이버를 통해서 작업을 할 때 가장 낮은 레이턴시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조사에서도 또 음악 프로그램 제작사에서도 ASIO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꼭 ASIO 드라이버를 내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작업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말이죠. 만약 ASIO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전혀 없이 윈도우 기본 드라이버로만 인식이 되는 USB 오디오 믹서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와사피까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와사피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던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케이크워크를 제조한 12톤사가 일본의 롤랜드 그리고 미국의 깁슨 순으로 차례대로 인수가 되다가 깁슨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공중으로 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지적 재산권을 싱가포르의 밴드랩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공개를 풀고 있지만 프로 작곡가들은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졌고요. 어떤 버그가 있는 줄도 알아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되었고 지금은 케이크워크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큐베이스의 경우 더욱더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와사피는 ASIO 드라이버가 없을 때 에뮬레이트 하는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요. 큐베이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인스톨을 하면 제네릭 로우 레이턴시 ASIO 드라이버라는 것이 같이 인스톨이 되는데요. 이게 호환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와사피를 아예 지원을 하지도 않고 그나마 주요 DAO 중에서는 FL 스튜디오 정도가 와사피를 지원을 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는 한 5배 정도 레이턴시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MM이나 다이렉트 사운드보다는 적은 정도예요. 음악 작업을 할 때 특히 실시간으로 녹음과 재생 그리고 악기까지 모두 가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 레이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심지어 레이턴시 5ms, 즉 1000분의 5초 정도를 줄이려고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아니 거의 필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질도 당연히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훨씬 좋고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음질이 좋아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물며 음악을 제작하면서 저음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애플, 즉 macOS X에서도 ASIO 드라이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와사피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코어 오디오라는 저레이턴시 시스템을 맥OS에 안착시켰으므로 ASIO 드라이브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맥은 기존 하위 호환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OS를 새로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ASIO 드라이브가 필수라는 거죠. 드라이브가 없이 윈도우 기본 장치로 인식이 되는 제품은 ASIO 드라이버가 없는 제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ASIO 드라이버도 전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ASIO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ASIO 드라이버라는 것이 설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을 하실 때 꼭 ASIO 드라이버가 있는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서 실패 없이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각종 음향 얘기는 사운드캐. 사운드캐.